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에이브롬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에서 꾸준히 보였던 질문들이죠. 패션 영상과는 별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저의 영상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에이프롬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에이프롬의 영상 편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지 질문을 받아보는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도 하고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영상 편집의 전체적인 과정 그리고 영상 디자인할 때 정말 필수로 꼭 사용하고 있는 저만의 꿀기능까지 유튜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평소에 제 영상 편집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꽤나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 저는 영상 작업을 할 때 항상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를 중심으로 어도비 프로그램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배웠었으니까 엄청 까마득하긴 한데 대략적으로 약 7, 8년째 사용하고 있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90%, 포토샵 5%,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5% 이 정도의 비중으로 각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원본 영상부터 디자인이 완료된 영상이 되기까지 저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전혀 숨김 없이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야겠죠.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프로젝트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라고 적혀있는 공간에 촬영된 원본 영상을 싹 불러오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한 파일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미리 깔끔하게 폴더화를 해놓고 폴더 상태로 영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편집의 기본 단계죠. 컷 편집. 원본 영상을 싹 불러온 다음에 말이 꼬였던 부분이나 좀 불완전한 장면 이런 B컷들은 잘라내주고 잘 얘기된 부분만 깔끔하게 남겨줍니다. 그 다음은 영상 색보정인데요. 프리미어 프로에 색보정 툴이 이것저것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무조건 이 루미트리 컬러 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클립 하나하나에 효과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상 전체에 한 번에 그냥 쫙 효과를 넣는 게 편해서 여기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위에 예쁜 필터를 하나 씌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색보정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어서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색보정을 쫙 해줍니다. 그리고 영상에 잘 어울리는 음악을 작게 깔아줍니다. 제가 말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음악이 없으면 너무 심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파일을 넣어놓고 이 오디오 게인 기능을 활용해서 볼륨을 조절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상에 이런저런 제품 정보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대사를 자막으로 넣고 있는데요. 이 텍스트 툴이 진짜 편하게 구성되어 있고 프리미어 프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기능이 조금씩 추가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자막을 넣어주고요. 최종으로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영상 파일로 출력을 해줘야겠죠. 영상 포맷은 가장 표준적이고 대중적인 H264 이걸로 설정해주고 익스포트 출력을 해줍니다. 짠! 이렇게 영상 완성! 자, 이렇게 저의 편집하는 과정을 같이 쭉 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죠? 영상 편집 초보자, 입문자분들께서도 이 정도 단계만으로 완성도 높은 영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작업할 때 제가 특히나 잘 사용하고 있는 필수 꿀 기능이 있는데요. 이미 방법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편집을 좀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기능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은 에이프롬 픽! 프리미어 프로 꿀 기능 몇 가지 골라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색보정. 저는 원본 영상에다가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색감 보정을 꼭 해주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색보정 기능은 루미트리 컬러라는 이름의 효과입니다. 우리 보통 모바일 앱이나 폰으로 보정하는 것처럼 밝기, 대비, 온도, 채도 등등 기본적인 색보정 기능도 있고요. 이 크리에이티브에 있는 룩 이걸로 자체 필터를 넣기도 하고 이 필터 파일 를 러시라고도 하는데 러시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색보정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셀카 어플 사용할 때에도 나 어플 사용했어, 나 색감 보정 넣었어 이렇게 티나게 보정하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위에 올라가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투명
해상도를 바꿔가면서 적당히 옅게 색 보정해주는 그런 디테일한 작업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색 보정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감각을 기르는 시간도 꼭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해 가면서 본인이 보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보기 좋은 그런 색감을 찾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필수 기능은 자막 디자인을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어떤 영상에 쓸 자막을 진짜 열심히 디자인해봤는데 이 디자인 그대로 다른 영상에다가 또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없더라도 분명히 나중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디자인 조금 귀찮긴 하지만 또 만들지 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자막을 템플릿처럼 프리미어 프로에 세이브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유튜브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내가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꺼내서 내용이나 글자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에센셜 그래픽을 활용해 볼 겁니다. 먼저 내가 디자인한 자막이 포함된 클립을 오른쪽 클릭해주세요.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 이걸 눌러주시고 이 자막에 대략적으로 내가 딱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나중에 찾기 편하게 최대한 본인이 알아보기 쉬운 그런 직관적인 이름을 짓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OK를 해주시면 저장 끝! 보인? 내 자막 디자인 그러면 어디로 갔냐? 바로 맨 위 윈도우에 Essential Graphic 창을 켜서 확인할 수 있는데 브라우스에 저장된 제 자막 디자인 여기 딱 있죠. 편하게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또 새롭게 다시 디자인을 하거나 그런 고생 없이 나만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센셜 그래픽이 없는 걸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작업 시간을 팍팍 줄여주는 저의 필수 오브 필수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 은근한 노이즈라던가 자글자글한 먼지 같은 게 보이는 빈티지한 텍스처를 얻는 방법이에요. 우선 이런 텍스처는 다른 영상을 자연스럽게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왠지 합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화적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 준비물 하나만 있으면 클릭 몇 번만으로 깔끔한 합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합성할 텍스처가 담겨있는 영상이에요. 영상은 꼭 배경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준비해주세요. 보통 이런 영상을 푸티지 또는 스톡푸티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찾는 느낌을 검색어에 추가해서 땡땡땡 푸티지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푸티지별로 라이선스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먼지가 깜빡깜빡, 먼지가 뭔가 휘날리는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푸티지 영상을 내 영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 오피시티의 블렌드 모드로 갑니다. 지금은 이 모드의 기본값인 노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모드를 라이튼, 스크린, 컬러 닫지 이 중에서 한 가지로 바꿔줍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하고 강도가 조금씩 다른 거니까 어떤 걸 골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넣었던 푸티지에 먼지 깜빡이만 남고 검은 색깔 배경은 깔끔하게 싹 빠졌죠. 이 방법을 응용해서 다양한 푸티지를 합성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맨 영상은 심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Q&A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남겨주신 많은 질문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중복되는 질문들에 답변을 해볼게요. 평소에도 여러분이 제 편집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특히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질문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Q&A가 조금 더 실무적인 그런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크레파스, 색연필 같은 화살표나 그림 어떻게 만드셨나요? 제 영상에 꼭 있는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거 이런 거 단순한 그림 디자인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놀랍게도 이거 만드는 방법 진짜 간단합니다. 이런 손그림들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포토샵으로 쓱쓱 그려서 만든 걸 불러온 거예요. 일단 포토샵을 실행해 주시고 Create New를 클릭한 뒤 배경색을 투명으로 설정. 자,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저는 이 붓처럼 생긴 브러쉬 툴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 취향은 이런 드라이 브러쉬인데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드는 붓으로 골라서 대략적인 굵기를 세팅해준 다음에 원하는 그림을 샥샥 그려줍니다. 저는 이런 화살표를 그려봤고 투명도를 담고 있는 PNG 파일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이제 완성된 화살표 PNG 파일을 프리미어 프로 파일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추가된 화살표 이미지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넣어주면 끝! 생각보다 정말 쉽죠. 이 방법을 활용해서 간단하지만 귀여운 저만의 손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자막 색조합이 정말 예쁜데 색조합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그냥 감대로 좋아하는 색깔 이리저리 섞으면서 보통은 직접 조합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씩 이 색이랑 뭐가 어울리는지 그 색조합을 좀 참고해보고 싶다, 또는 요즘 트렌디한 컬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럴 때마다 자주 보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핀터레스트도 많이 보긴 했는데 어도비 컬러 여기 혹시 아시나요? 여기가 색감 참고하기 진짜 편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어도비 컬러 질차 태두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디자인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먼저 이 생성 페이지에서 내가 색조합하고 싶은 기본 컬러를 하나 입력합니다. 저는 예시로 이 레몬색 같은 노란색을 입력해볼게요. 모든 색깔마다 6자리의 값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색상은 FFF474네요. 그럼 이 값을 그냥 하나 복사해서 첫 번째 칸에 딱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유사 버전, 단색 버전, 음영 버전 등등 다양한 버전의 색조합이 나오죠. 여기 알려드리는 거 진짜 꿀팁 아닌가요? 트렌드 페이지에서는 어떤 색감이 좀 요즘 유행이고 예쁜지 구경만 해도 색에 대한 감각이 키워지는 느낌이 팍팍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사용하는 폰트는 어디에서 다운받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폰트도 어도비 폰트만 사용합니다. 영문 폰트가 예쁜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인간 어도비처럼 보일 것 같은데 프리미어 프로를 제가 7, 8년째 엄청 오래오래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어도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어도비 폰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어떤 글을 쓸 건지 적어두고 폰트별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세리프, 손글씨, 좀 화려한 장식이 있는 거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폰트들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를 구독해놓으면 개인적이든 상업적이든 폰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제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를 구독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라이선스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글 폰트는 어도비 폰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글 폰트는 눈누라는 폰트 사이트에서 상업용 무료 글꼴만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고 싶은 다른 질문도 많았지만 영상 분량상 중복이 많았던 질문에만 답변을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제 노하우들을 더 소개해보는 영상을 꼭 준비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만의 영상 편집 과정부터 노하우 그리고 Q&A까지 쭉 진행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도비와 함께하는 뉴 이어 유튜버 캠페인이었는데요. 이 캠페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링크 추가해뒀으니까요. 한번 구경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